안녕하세요. 소셜홈 쇼핑 진행의 이다혜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상품을 준비했는데요. 이곳의 주인공은 공룡이 살던 시대보다도 훨씬 전인 4억만 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합니다. 바로 곤충인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상품인 자연 생태형 미니벅스는요. 다른 체험 농장과는 또 다른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곤충을 많이 장난감 대신으로 많이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 나중에 조카들이 커서 이제 보여주니까 너무 생소해하고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곤충과 친해지기 프로그램 진행할 신영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접 장수풍뎅이 애벌레랑 성충이랑 다 만져보고 할 거예요. 우리가 볼 친구는요, 장수풍뎅이, 그리고 삼령 애벌레예요. 자, 우리 애벌레는요, 다리가 6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벌레는 여기 작은 점을 통해서 숨을 쉰대요. 나중에 성충이 엄마 아빠가 돼도 이 옆구리 쪽에 그 숨구멍이 그대로 있대요. 한번 느낌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만져도 보고요.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한번 만져도 좋아요. 자, 선생님 손에 붙어 한 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멋진 장수풍뎅이로 태어나요. 봐봐, 올라오잖아. 애벌레는 무서웠지만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처음에 계기가 제가 곤충을 무서워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해서 절절절 떨면서 만졌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알에서 깨어나서 성충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그 너무 또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제 느낀 점을 좀 그대로 전해주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건데요. 예. 자 우리 친구들도 장수풍뎅이를 통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적이어졌고 옛날에 그 의자에 한 5분은 못 앉아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네. 장수풍뎅이를 보게 되면서 책도 보고 그러면서 지금 대학교까지 가셨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그런 점을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아 이게 바로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교실에서 아이들이 장수풍뎅이를 먼저 키워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 자연에서 그것들 풍뎅이를 같이 놓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좀 더 자연에서 아이들한테 그것을 교실 밖으로 끌어내서 아이들을 함께 더불어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요. 그리고 또 계절이 또 지금 단오 주제랑 맞아가지고 또 앵두 같은 것도 따면서 우리 선조들이 지혜롭게 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우리가 학습적으로 좀 더 확대돼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기 포도 보러 갈 거야. 포도는 우리 집에서 먹는 포도는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보라색.
자, 보라색이죠? 이렇게. 자, 선생님이 이게 보여주는 포도는 무슨 색깔이에요? 봐봐. 초록색. 자, 이거 알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거는 아직 애기 포도라 포도가 나중에 커져서 이제 보라색이 되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따먹는 거야. 자, 우리 여기 있는 거 한 개씩만 따보자. 선생님처럼 한 개씩만. 이빨로 앙! 하고 깨물어야 돼요. 알았죠? 네. 자, 무슨 맛인가 먹어봐요. 네. 앙! 깨물어. 앙! 깨물어. 앙! 포도가 안 익어서 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된 거를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겠죠? 이 포도가 우리 이제 이만하게 커져서 까맣게 되면은 그때 따먹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포도는 이제 애기 포도예요. 애기 포도. 자, 우리 애기 포도 잘 자라고 이렇게 아이 포도 한번 해주자. 잘 자라라. 다음에 우리 만나자. 다음에 만나자. 맛있는 거 우리 빨간 거 앵두 땀으로 할까? 네. 앵두 땀으로. 빨간 거. 자, 우리 여기 보면 선생님이 이게 앵두인데요. 여기 속에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씨가 있죠? 네. 자, 씨를 꿇고 생기면 안 되고 앵두도 깎게 물어서 이렇게 찌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네. 응? 씨 꿇고 생기면 안 돼요? 이거 잡았어요. 빨간 게 익은 거예요. 많이 주세요. 나도요, 많이. 자, 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씨는 꼭 뱉어야 돼요. 나는 여기 아저씨 입에 넣어드려. 아저씨 입에 넣어드려. 아예요. 무슨 맛이야? 맛있어? 앵두 맛이에요? 왜? 맛있어? 앵두 무슨 맛이에요? 떨어진 거 버리고. 저기 익었다. 자, 우리 이제 저거 또 먹으러 가야 돼. 열매 맛이에요. 또 있어, 보리수. 달콤해요. 달콤해요? 자, 이거는 이름이 보리수야. 빨간 것만 따먹는 거야? 선생님, 나 빨간 거 땄어요. 빨간 것만. 빨간 거 따서 먹어봐. 여기 빨간 거 땄어요. 먹어봐. 이거랑 앵두랑 또 맛이 틀려요. 자, 이거는 맛이 떨죠? 무거운데요, 맛이. 맛이 없어요? 맛있어. 나누세요. 빨간 거 맛있어. 자, 보리수도 씨는 뱉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오디 먹으러 가자. 그럼 또 오디. 자, 오디는 무슨 색깔인가? 여기 초록에 있는 거, 초록 있는 것도 같이 먹어도 돼. 몰라. 저기 여기 열려 있지, 나무에. 우리 보여? 저 나무에? 거기 있는 거 따온 거야. 맛있어? 고마워요. 맛있지? 맛있어? 잘 먹는구나. 뭐야? 어디 먹었어? 먹어봐. 달콤해? 무슨 맛이에요? 예준이도 먹어. 무슨 맛이에요? 어디 맛이. 어디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밖에 나와서 직접 나비나 뭐 잠자리나 이런 것도 직접 채집해서 도감을 찾아서 자기가 네. 발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절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이제 양앵두도 따먹고 오디도 따먹고 뭐 딸기도 따먹고 대추도 따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떤 체험학습장이라기보다는 시골의 할머니 댁에 네. 놀러 왔다 이런 추억을 좀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걸로 취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데하고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곤충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예. 그리고 종류가 많지 않아서 어떤 화성시에서만 자라는 곤충이나 생물을 좀 보관하고 자료로 남기고 싶기도 하고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희 이제 농장이나 여기 영농조합에서
그걸 이제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대가 됐으면 좋죠. 그러니까 좀 더 전문적인 곤충을 그렇죠. 다뤄보고 싶으시다는 네, 네, 네. 것 그래서 네. 화성에서만 채집되는 곤충도 찾아서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네. 그다음에 영구적으로 자료를 또 보관도 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오늘 맑고 깨끗한 이곳에서 장수풍뎅이도 잡아보고 많은 열매도 따먹는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대표님, 우리 미니박스 체험 네. 프로그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미니박스는 장수풍뎅이 애벌레나 사슴벌레 애벌레를 직접 만져보고 그려보고 또 느껴보고 장수풍뎅이 성충이나 사슴벌레 성충도 만져볼 수 있는 곤충과 친해지기라는 기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나는 계절에 따라서 뭐 앵두나 오디나 보리수나 이런 거를 직접 따서 먹을 수 있고요. 또 그 계절에 나오는 식물이나 채소를 직접 뽑아보기도 하고 또 맛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물어 체험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연을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어울려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동심이 파릇파릇 피어나오는 이곳 자연생태형 미니박스 가격 9,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오시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문의하실 번호는 031-357-8221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에서 온 TV 소셜홈쇼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